그리고 이제 최병용 선수의 은퇴식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은퇴식 행사도 오늘 끝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동안 최병용 선수의 기록도 좀 볼까요? 2001년에 입단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1군 데뷔 시즌이 2002년이었는데 2002년 데뷔하자마자 뭐 이 시즌에 완봉도 두 번 했고 51경기 7승 9패 11세이브 2홀드 142이닝이나 던졌어요. 무엇보다도 불펜과 선발을 가리지 않고 전천으로 활약을 하면서 마운드에 사실 기둥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워낙 그 앞서 그 사룡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입단 때부터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당시 SK 와이번스가 좀 적극적으로 이 선수를 또 많이 홍보를 했었고 예,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또 그런 활약을 해줬습니다. 저랑 같이 현역을 제 현역 마무리할 때 그때 신인으로 들어왔었으니까요. 네. 오랜 시간 지금 SK와 SK에서 몸담으면서 족적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최병용 선수도 오늘 경기 전에 드라이브 스루 사인회. 사실 더 가까이서 사인도 받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아이디어잖아요. 또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들도 다양하게 해서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 사인회 풍경도 좀 담아봤는데 그 최병용 선수에게 전하는 팬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오늘 기회였거든요. 최병용 화이팅! 자, 적어주신 거 보니까 최병용 선수도 보면서 좀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저 파란색 유니폼 진짜 예전 거잖아요. 초창기 SK 유니폼. 예, 예. 저 KBO 로고도 옛날 로고 맞습니다. 정말 오랜 팬들이신 것 같아요. 최병용 선수의 투혼을 잊지 않는 많은 팬들께서 오늘 좀 멀리서나마 이렇게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줬죠. 네. 자, 최병용 선수를 위한 지금 꽃길이죠. 예, 꽃길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제2의 인생에서도 꽃길만 걸어야죠.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 생활은 그렇게 꽃길만 걸었던 순탄한 선수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네. 최병용 선수가 참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이 SK 야구를 보신 팬들이라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네. 참 오랜 그 재활 기간도 있었고요. 2008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 당시에도 그 마지막 투수였고 2009년 한국 시리즈 당시 준우승 때도 마지막 투수였던 최병용 선수. 2008년에 그 우사말루에서 세이브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었고 2009년에는 끝내기 홈런을 맞았습니다만 그때 정말 아까도 뭐 저희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힘든 상황, 아픈 상황에서도 주사를 맞고 마운드에 오를 정도로 참 힘든 시즌이었었어요. 네. 마지막에 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은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었던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술하고 군대에 공익 생활을 했죠. 네. 또 힘겨운 재활을 잘 견디고 다시 마운드에 돌아와서 정말 팀이 필요한 순간마다 본인의 공을 던져줬던 최병용 선수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구도 예, 마지막으로 아까 본인은 좀 부끄러웠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이라 빠른 공을 던지고 싶었대요. 예, 예. 그래서 좀 세게 던지려고 했었는데 미끄러지고 말았죠. 예. 스파이크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던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미끄러졌어요. 막내 아들 강준 군과 함께했던 라스트 피칭. 그 마운드 흙이 보기보다 미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미끄러졌는데도 제구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손가락에 감각이 좋은 선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병용 선수는 본인 흑역사 하나 추가된 것 같다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아닙니다. 멋졌습니다. 지금 전력 분석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생을 응원합니다. 네.
중계석에 와서도 뭐 조금 긴장 많이 된다고 아까 저희한테 그랬는데 그래도 뭐 얘기를 잘 하고 가셨어요. 유쾌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영원한 마당쇠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고. 마당쇠 맞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전천 후 뭐 선발 불펜을 오가면서 활약하는 투수들을 마당쇠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딱 그 표현에 가장 어울리는 투수였죠. 맞습니다. 네. 팀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최병경 선수 그 말씀해주셨듯이 수술하고 군대도 다녀와서 2014년에 선발 투수로 복귀를 했고 당시에 이제 완투승도 한번 기록을 했었고 130이닝을 던졌습니다. 또 2015년 종료 후에는 FA로 또 재계약을 했었는데 참 여러 가지 헌신한 끝에 결국은 이렇게 오늘 은퇴식 자리까지 함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때만 해도 구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상황이었었는데 그 맞아요. 상황에서 본인이 살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내면서 오늘날까지 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죠. 네. 아까 뭐 구종 추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뭐 힘들다고 한 적이 거의 없는 선수잖아요. 아 그랬나요? 훈련할 때는 매일 죽는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아, 물론, 예. 물론 뭐 훈련이야 힘들었을 수 있지만 예. 할 건 다 하면서 맨날 죽겠다 죽겠다 소리가를 입에다 달고 했었던 선수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어쨌든 뭐 본인이 던져야 할 순간이 오면 주저없이 던졌던 그렇습니다. 최병용 선수였습니다. 이제 은퇴식 준비가 된 것 같고 예. 선수들도 다 이렇게 기념 티셔츠로 갈아입고 도열했습니다. 선배 가는 길에 승리로서 보답을 했다면 더 뜻깊었을 텐데 후배들이 힘을 내질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병현 선수의 은퇴식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내빈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묵묵히 가슴에 팀 하나만을 새기면서 함께한 우리 최병현 선수의 은퇴식 행사는요. 자, 오랜 시간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온 우리 동료 선 후배분들과 함께 이별의 아쉬움을 함께 달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병현 선수 현역 시절의 야구 인생과 또 뜻깊은 기록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상이 준비가 네, 되어 있는데요. 구단에서 준비한 기념 영상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가슴에 새길 수 있을지 빅보드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입단했을 때부터 일단 제 꿈이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 꿈은 이뤘잖아요. 일단 1차적인 꿈은 이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걸 생각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팀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그냥 거의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한 번씩 As you dance around, you've got me 10 feet off the ground. I can breathe, I can see. 없습니다. 뭐 최병용 선수는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김현수 초공격 투수가 잡았습니다. 자, 홈에 아웃 1루에
1루에 아웃! 한국시리즈 SK의 우승입니다. SK가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우승합니다. SK 와이번스 2008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내가 마운드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던지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뒤에 수비들도 마음 편하게 해줄 거고, 내가 잘 막으면 또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그냥 최선을 다하자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 잘했다. 고생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네, 아 이렇게 네. 최병경 선수의 좀 커리어를 쭉 돌아봤는데 풋풋했던 그 파란 유니폼 시절부터 한국 시리즈 거쳐서 정말 팀의 대들보로 활약하기까지 다시 봐도 듬직하네요. 아, 정말 듬직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마운드에 있으면 듬직한 느낌을 줬던 자, 그럼 최병용 선수였습니다. 원컬업맨으로 활약을 하다가 한 팀에서 은퇴를 하는 것도 참 뜻깊을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들 마음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돌직구 최병용.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입장합니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병용 선수가 꽃길을 걷고 있네요. 입장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우리 최병용 선수께서는 또 중계 화면으로 지켜보고 계실 팬 여러분들 그리고 선수단 분들을 위해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병용 선수 오늘도 땀 많이 흘리는데요. 벌써 육수가. 최병용 선수께서 입장을 맞춰주셨고요. 딸들은 벌써부터 좀 눈물이 구단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선물 전달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달에는 SSG 랜더스 유성규 먼저 구단이 준비한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유성규 단장이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병용 선수의 모습을 담은 기념 액자를 준비해 주셨고요. 전달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최병 선수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든마운드 두 딸은 이 아버지의 야구했던 모습 단장님께서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 자, 바로 기념사진 촬영 이어지겠습니다. 2010년생, 11년생, 연년생이라고 들었는데 자, 우리 단장님께서 최병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아빠 현역에 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달한 게 이제 마운드 발판을 자, 이어서 다음은 구단에서 최병용 선수의 현역 시절이 담긴 포토북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전달에 우리 SSG 랜더스 김원영 감독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포토북 최병용 선수의 자, 선수 시절 활약상이 담긴 꽃다발도 포토북입니다. 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영 감독하고는 자, 현역 시절을 함께 했었던 그 동지였었죠. 그렇죠. 아까 뭐 함께 재활했던 자, 얘기도 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또 기념사진 촬영 전달까지 네, 이어지도록 한국 시리즈 그 순간을 지금 펼쳐놨네요. 다리가 풀려서 아주 안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선수단에서 준비한 트로피 전달인데요. 전달에 선수단 대표로 이재원 선수께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재원 선수가 선수단이 준비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우리 이재원 선수가 더욱더 전달하고 있습니다. 꽃다발 전달까지 해주셨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또 투수와 포수는 네, 항상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호흡을 맞췄던 배터리가 선수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뒷받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병용 선수 고생 많았네요. 선수분들께서 네.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뜨거운 박수로 최병용 선수가 항상 그렇게 열심히
던졌던 이유죠. 가족들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계시고요. 아, 우리 가족분들 함께 또 포옹을 고등학생 때부터 네. 그때 만났죠. 자, 10년 넘게 연애를 하고 아직도 애틋하다는 아내분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최명경 선수와 우리 아내분 그리고 두 딸과 막내 아들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네,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도 잘 꾸미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 모두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빅보드를 향해 바라봐 서주시고요. 최명경 선수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 메시지가 빅보드를 향해 되겠습니다. 바라봐 주시고 이번 시간은 우리 선수단에서 그동안의 최명경 선수를 기억하며 또 새로운 인생이 밝게 빛나는 그 마음을 담아 빛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빅보드를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외야 나가서 수비하고 있을 때 마운드에 있는 병렬의 모습은 항상 든든한 그런 친구였어요. 뭐 그 어떤 조직에서도 잘 던졌던 것 같고 예스맨? 그러니까 팀에서 필요할 때는 모든 앞장서서 하는 선발 중간 뭐 반발이고 팀을 위해서 항상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정이 많고 친구들 잘 챙기고 생각보다 조용해요. 생각보다 조용하고 밥 잘 사주는 형. 네, 후배들 항상 챙기고 그리고 원정 같은 데 가도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항상 같이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지금 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정 다니면서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원래 평상시에 형이 했던 모습처럼 그런 열정적으로 하면은 우리 팀 선수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은퇴하게 되었지만 또 제2의 또 야구 인생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건강하고 파이팅. 앞으로 이제 꼭 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조력자 역할 잘 해내리라 믿고 너의 새로운 야구 인생 응원할게. 평양 고생했고 여기 와서도 같이 또 SSG 랜더스를 더 발전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보자. 수고했어. 수고 많았고 난 앞으로 제 인생 또 좋은 지도자로서 항상 후배 선수들에게 좋은 기감이 됐으면 한다. 정말 수고 많았다. 지금 모습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 뭐 준비하는 거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거 잘 간직해서 앞으로도 좋은 야구인으로서 어떤 자리에 가도 그 모습, 그 생각 변하지 않고 쭉 가져와서 같이 지도자가 돼서 후배들 같이 양성했으면 좋겠다. 재밌는 화이팅! 정말 와이번스 추억의 멤버들이 총 출동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병두, 이승호, 뭐 윤희상, 박정배, 최명경 선수의 은퇴사를 참 멤버 직접 네. 좋았죠. 만나보도록 참. 하겠습니다. 아, 참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제 최명경 선수의 은퇴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전 현 SS 랜드 전력 분석원 최병경입니다. 저는 오늘 선수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공을 던졌던 이곳에서니 지난 선수 생활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야구를 시작해 이렇게 은퇴를 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참 행복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행복한 선수로 만들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먼저 선수 생활 마감할 때까지 함께 웃고 울고
행복을 함께 나눴던 모든 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년 가까이 야구를 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선수로 이끌어주시고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감독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들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항상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코치님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팀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가까이 원클럽 맨으로서 헌신할 수 있었고 정말 행복하게 선수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언제나 늘 곁에서 응원해주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호명 못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라운드 뒤에 팀과 후배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수 유니폼을 벗고 앞으로 도전할 저의 제2의 인생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SSG 랜더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수단 여러분들의 네, 최병경 선수의 은퇴사를 들어봤습니다. 아, 참 뭉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년 만에 최병경 선수가 자,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최병경 선수 인생에 꽃길만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최병경 선수가 정든 문학구장의 마운드와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굿바이 키스가 키스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있겠습니다. 정말 오직 한 팀에서만 뛰며 왕조를 이끌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보직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전천 활약하면서 오랜 시간 마운드를 지켜낸 우리 팬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최병경 선수가 이젠 마운드와 이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 마운드와 작별 키스를 한 우리 최병경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병경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세요. 이름 석자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투수, 모두가 어렵다고 느낄 때도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공을 힘껏 던졌던 투수,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들 팀이 필요로 했던 그때마다 늘 마운드에 올랐던 최병용 선수, 우리 최병용 선수의 마지막 작별 인사, 최병용이 팀에 남긴 84승 22세이브 1336이닝 그리고 굵은 땀방울과 뜨거웠던 환희 눈물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굿바이 최병용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마운드를 쉽게 못 내려오네요. 수건과 예. 함께 우리 최병용 선수를 중심으로 다 함께 모여주시고요. 자, 수건을 활짝 펼쳐주시면서 우리 최병용 선수의 마지막 그리고 또 다른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수단 여러분 수건 활짝 펼쳐주시고요. 자, 최병경 선수가 바라봐주시고 뭐 지금 전력 분석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자, 펼쳐나갈 제2의 야구 인생도 기대가 많이 되죠. 자, 아, 응원합니다. 네, 진짜 고생 많았고 자,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저는 기대할게요. 네. 자, 기념 촬영을 끝으로 은퇴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중계방송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경기 해설위원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